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라잡이 길잡이 송영길입니다. 네, 송영길라잡이에서 이정표 전은아입니다. 오늘 함께 등상하게 된 코사카 유지입니다. 네, 오늘 첫 촬영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 명이 송영길라잡이잖아요. 네. 의원님 프로그램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라잡이라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제 이름이 송영길, 그래서 길이라는 게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 길라잡이라고 해봤고요. 송영길라잡이! 당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룰 정치 이슈가 산이라고 한다면요,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송영길 의원님, 그리고 혹시나 의원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신다면 제가 옆에서 이정표가 되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송영길라잡이! 그럼 오늘 첫 등반할 산이 거의 지리산급으로 어려운데요. 바로 선 넘은 내국노들의 산입니다. 첫 번째 주제 정복을 위해서 등산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송영길라잡이! 첫 번째 봉우리는 바로 하버드에도 친일파가 라는 주제입니다. 네, 최근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가요,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국제학술지에 실려서 파문 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램지어 교수는 또 어떤 교수인지 좀 궁금해요. 램지어 교수는 그 먼저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일본의 미야자키현에 가서 18세까지 네.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말은 굉장히 유창하고 일본말로 쓴 책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직함을 보니까 미쓰비시라고 되어 있던데, 아니 미쓰비시라면 일본 기업이잖아요. 이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라는 네. 직함인데 그 앞에 미쓰비시 프로페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써 있어요. 네, 미쓰비시. 예. 프로페서 오브 재팬 레걸 스터디스. 네. 이 사람이 그 1998년부터 23년간 미쓰비시 네. 프로페서예요. 네, 이 경우는 그 특히 1973년쯤에 일본 미쓰비시가 그 100만 불을 단시요. 네. 그 이후 쭉 그 미쓰비시가 기부를 하면서 사실상 속차 교수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돈 주고 산 교수죠. 예, 예. 안 친 거네요. 돈은 미쓰비시 교수라고 써놔. 그러니까 미쓰비시에서 자신의 월급도 다 받고 그 기금 안에서 그리고 연금이도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 기금에 기금에 뭐 10%에서 25%까지 학교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서는 아주 좋은 거죠. 아니 미쓰비시 이름을 또 많이 들어봤는데 이 기업 자체가 또 전범 기업 아닌가요? 일제 강점기에는 그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게 3대 전범 기업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미쓰비시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많이 만들었고 그 한국 사람들을 일본에 많이 강제징용했고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아직 안 했고. 그 군함도 사건이 미쓰비시 거기죠? 예, 맞습니다. 군함도의 유명한 그 영화로 나온 거 있죠? 네네네네네. 그게 미쓰비시가 그렇게 우리 노동자들을 대대서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쓰비시가 이제 한문은 삼릉으로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1985년도에 부평 그 역 뒤쪽에 처음으로 자취방을 얻어놓고 네네. 제가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대우자동차 르만 공장 건설 현장에 배관 용접공을 하면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막노동을 시작했는데 네. 그 동네 이름이 삼릉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능이 세 개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쓰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을 지금도 그대로 부평역 뒤를 삼릉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 때 거기를 일제가 조병창으로 만들었어요. 부평역을. 램지우 교수 또 찾아봤더니 논문을 열람하는 데만 $55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무료로 읽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네? 잘못 들어가셨네. 아, 잘못 들어갔나요?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거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게 논문의 주장 자체도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참고하는 문헌도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국역사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클릭해보면 구구 인사들의 발언만 모아서 영어로 번역해놓은 블로그로 연결이 네. 되더라고요.
대목을 또 살펴보면요.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이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위안부가 사실 매춘부들이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 사람의 논문 다 읽었거든요. 네네네. 전 무료로 읽었어요. 찾아가지고.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검증 잘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의 존재는 여성들하고 업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견제 이론이에요. 견제 이론이니까 서로가 이익이 있어야 이게 뭔가 계약을 맺잖아요. 그것을 먼저 꺼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논리를 만들어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범죄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범죄라는 것은 계약으로 서로가 그 합의해서 네네. 뭔가 계약을 맺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범죄니까. 강요된 의사표시,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속아서 갔다가 틀렸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그게 계약일 텐데 지금 모든 자료를 보면 사기 당해서 거의 끌려갔으면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거는 사기 중에도 사기죠. 그리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 조선의 여성분들은 네. 거의 80%까지 문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여성들이 맺었다라는 실제 계약서는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이신 또 정복수 할머니께서 네, 돌아가셨는데 현재 생존해 계신 이제 위안부 할머니께서 15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생존해 계실 때 또 위안부 문제가 또 속 시원하게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과 현실들이 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그 공직의 불감예술성 뇌물을 받으면 두 가지 피해가 발생해요. 하나는 돈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돈 받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받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건데 네. 학문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일종의 뇌물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미쓰비시가 돈을 대주고 월급도 주고 또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금 일종의 유인물을 쓴 거 아니에요? 이건 논문이라고 할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유인물을 써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냥 계약을 위해서 몸을 팔았다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계약에서 자기의 학문의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송영 필라나비.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봉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리산급의 산봉우리를 넘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데스 산맥 같은 봉우리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안 지칩니다. 끝까지 정보가 화상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송영 필라나비. 램지열병 구하기를 벌이고 있는 국내 구구 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할머님이 하버드 한인 학생들을 초청으로 17일에 하버드 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증언을 했는데요. 국내 극우 단체에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담긴 메일을 또 보냈고요. 또 램지우 교수를 비판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외부인은 위안부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라고 메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램지우 교수도 외부인 아닌가요? 집에 있어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나가 샌다는 말인데 정말 정말 뭐가 팔려가지고 정말 그러니까요. 부끄럽기 짝이었습니다. 이. 송영 필라나비.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매일에 함께 첨부한 유튜브 영상들도 있더라고 해서 한번 네. 봤더니 아니 영상에 영문 자막은 없고 한글 자막으로만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방해를 하려고 했으면 영문 자막이라도 보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 그냥 조회수만 높이려고 한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도둑질도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말 이 창피하고 상대방은 배려도 없고 송영 필라나비 상계신문이 이거 보도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는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일본은 이것을 그 기우면 기울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알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에 네네. 오히려 이게 논쟁 붙어가지고 진실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본 오히려 일본의 그러한 언론은 자제하고 있어. 송영 필라나비 극우 진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네네네. 그냥 진일을 봐. 네네네. 그 사람은 극우가 아니에요. 네네. 친일. 친일파. 극우라고 하면 내가 더 극우지. 폭도는 한국당이니까. 네. 그 사람들은요
톡도도 한국타이라는 그 증거가 없다고 말해. 그게 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익의 그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냥 민족 반역자, 내국농, 토착 외구 이렇게 표현이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은 극우라는 것은 자기 민족, 자기 영토에 대한 네네. 강력한 확신을 넘어서 남의 영토까지 뺏으려고 하는 게 극우인데 자기 영토를 남의 나라에 갖다 주겠다는 사람이 무슨 극우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저는 남의 영토까지 뺏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극우는 아니네. 송영 길라잡이. 네, 다음은 선 넘는 친일파들의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디어워치 황희원 대표나 변희재, 류석춘, 이형훈, 마지막으로 관종 우익만화과 윤서인까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분들을 말고도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위안부 법 배지 금민행동 단체라고 우리 세종대 정무 앞에 와서 네.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국으로 도나래. 네네네. 제가 도나라고요? 도나라고 그래요. 제가 그 한일 관계를 이간질을 했대요. 한일 관계 이간질을 한 사람은 아베인데 네. 왜 내가 했던 거 그러는지 나를 너무 그 높이 평가해가지고 네. 대단히 어떤 면에서 고마웠어요. 송영 길라잡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또 이형훈 이승만 학당의 교장은요. 성 노예설 또한 정치적인 주장이다. 아니 이 발언은 딱 램지어 교수가 이번 논문에서 했던 주장 그 내용 아닌가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사실 그 2년간이나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때 그 계약 안에서는 완전히 노예였어요.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보내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냐? 그 한 사람의 여성을 쭉 위안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몸에 그 공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갈았어요. 예, 그게 그때 뭐 기계 교체하듯이 교체한 거죠. 예,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 조선에 돌아가도 절대 자신이 위안부였다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일본군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체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영훈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회에서 같이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고발하는 그 기자회견을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네네네.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이영훈, 유석춘 등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웃긴 사람들이 자기들을 명예를 훼손했다고 훼손할 명예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훼손했는지 모르고 네. 모르겠는데 저희들을 고발을 했어요. 또 막고서 한 거죠? 네, 우리가 고발했더니 막고서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뒤늦게 이제야 불기소 결정을 내려서 혐의 없다. 불기소 결정 내용을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인식을 촉구하기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게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본 극우 쪽에서는요. 네? 아마도 톡도는 일본 영토라고 말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런데 이용훈 씨가 네?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톡도는 한국 영토라는 그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뿐이래요. 이 뭔 개소리야! 증거가 없어서 술 먹었는데 운전 안 했다 이런 거 그 말이죠 뭐.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용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데 송영길 그 의원께서는 그 내가 독도가 일본 용도라고 말했다고 고소했대요.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를 고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극우의 코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톡도가 일본 용도라고 해야 되는데 네네네. 말을 안 한다고. 살펴보면 볼수록 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힘으로 바꿔서 다음 봉우리를 향해 보겠습니다. 송영 길라잡이. 마지막 세 번째 봉우리는 바로 구구들은 도대체 왜? 왜입니다. 왜? 요새 제가 어떤 책을 발견했어요. 그 읍바들의 대담이었어요. 대담. 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지원하자. 왜냐하면 뉴라이트 계열 중에서도 특히 좌익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원하면 진일 쪽으로 바뀔 것이다. 그때부터 뭐 15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영훈 씨가 쓴 두 번째 책으로 보면요. 네. 이런 데가 나와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갑자기. 왜 갑자기 존재 자체에 이게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본 극우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마 존재성이 혼란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책에 그거 썼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솔직하네 라고 조금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왜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네. 송영 길라잡이. 그러면 의원님 이런 세력들을 법적으로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이제 독일 형법 130조 국민 선동죄 조문을 읽어드리면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벌한다. 이게 독일 형법 제 130조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 남산 밑에 있는 괴테하우스 알죠? 네. 그게 독일 문화원입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갔더니 홀로코스트 기념 행사를 해요. 추모 행사를. 근데 나는 독일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도 놀랬지만 독일 대사님, 이스라엘 대사님, 피해자 가해자 같이 대사님이 와 있고 또 각 무관이 와 있어요. 군인들이. 그 추모 행사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일본 문화원,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대사와 한국 대사가 모여서 관동 대학살 우리 조선이 추모 행사를 하는 그런 일이 그럼, 가능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게 그렇죠. 진정한 우리 한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하고 독일하고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독일의 의회에서는요. 네네. 예를 들면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좋은 일을 했다. 네네네. 그 말을 하면 바로 수상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일본 국회에서는 아베라든가 그런 그 수상이 된 사람들이 일본은 과거의 존재에서도 좋은 일을 했다라든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양양자 의원이 이런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걸 한번 잘 다듬어서 보완해가지고 좀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독일이랑 일본이랑 같은 전범 국가인데도 그 이후에 행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역사 왜곡 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만 일본에는 꼭 더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송영 길라잡이. 벌써 선 넘는 매국노들의 산의 정상에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정상에 오르면 두 분 뭐 하시죠? 뭐 해야 되죠? 밥 먹자. 밥 먹어야 되네. 우리 도시락 까먹었어요. 저는 역시 그 일본에서는요. 네네. 그 정상에 가면 그 야호 이거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일본말로도 야호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본말로도 야호인 거예요.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상에 오르면 야호를 외친다고 하셨듯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산에서 만난 국내외 많은 친일파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외쳐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예, 먼저 극우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네네네. 그 당신들은 일본 극우이지 한국의 극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친일파. 혹은 매근노 혹은 그 반역자 그런 말을 자신들에게 써야 된다. 그거를 빼. 네, 그거 빼. 빼. 의원님도 한번 해주시죠. 우리는 토착 외국입니다라고 그 자기 고백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어요. 커밍아웃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메아리가 되어서 멀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요. 그렇게 험악한 산을 오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저희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길라잡이.